공육 다항식의 곱셈 공식 1, 1인데 여기 암기지 공식 암기다. 곱셈 공식 그 가로 1번 a 더하기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요거는 중학교 때 했지. 요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요거는 가로 2번 a 마이너스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 요것도 중학교 때 했다. 가로 3번 a 더하기 b, a 빼기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것도 중학교 때 했고. 가로 4번 요거 ax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 이것도 중학교 때 했고. 가로 5번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는 acx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x 더하기 bd.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했던 거지. 그러면 이제 지금 새롭게 추가된 게 뭐냐? 요거 6하고 7이야. 세제곱. 그래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요거 암기. 요거 새롭게 추가된 거다. 뭐 지금 암기 못 하더라도 어차피 뭐 시험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 가로 7번 요거 a 더하기 b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빼기 b 세제곱. 암기다. 그 참고 a 빼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변형한 후에 요거를 이용해서 전개해도 돼. 전개. 그러니까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서 쭉 전개하면 7번이 나온다 이 얘기지. 또 6번, 7번을 봐야 돼. 6번, 7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봐야 될 거는 이거 아니 이거 이거는 이제 아니고 6번, 7번을 주의 깊게 봐라. 6번, 7번. 24번.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가로 1번 x 더하기 제. 이거는 곱셈 공식 1번이었지. 곱셈 공식 1번을 가지고 푸는 거지. 요 공식 1번. 1번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요거 x하고 더하기 2야. 여기가 x 2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되지.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다. 중학교 때 연락했지? 연락했다. 가로 2번. x 더하기 3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곱셈 공식은 요 놈이고. a 더하기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그럼 x랑 3을 집어넣으면 돼. x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되지. 그 답이 뭐가 되냐?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근데 학생들이 거의 다 이거 암산으로 하지 지금쯤 되면은. 가로 3번. 2x 더하기 1의 제곱. 이것도 뭐 공식은 이거고. 공식.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그러면은 a의 그럼 a가 2x잖냐. 그럼 a 자리에다가 2x 집어넣고 b가 1이잖아. 그럼 b 자리에다 11 집어넣으면 돼. 그럼 답이 뭐가 되냐?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된다. 지금 이게 잘안 되는 학생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그 특별 훈련을 해야 돼. 특별 훈련. 가로 4번. 3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공식은 요 놈이고. 공식 요 놈이고. 그래서 요거 3x 플러스 2의 제곱 하면은 a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a가 3x 아니냐. 그러면 3x를 집어넣고 b는 2잖아, 2. 2.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9x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2, 3, 2 곱하면은 12가 되네. 12x 더하기 2의 제곱 4. 이렇게 되는 거지. 가로 5번. x 플러스 2분의 3y 제곱이다. 공식은 요게 되는 거고.
그럼 요 공식에 의해서 a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푼다고. 그러면은 a 자리에 x 들어가잖아. 그러면 x 쓰고 b 자리에 2분의 3y. 그러면 2분의 3y 2분의 3y. 그럼 이거 전개하면 돼. 전개하면은 x 제곱 더하기 이거 곱하면 2 약분 되니까 3y가 3xy가 되네. 3xy 더하기 이거 2분의 3y 제곱하면 4분의 9y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애들 풀때 눈빛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특별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 25번.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식을 전개하라. 가로 1번 x-3의 제곱. x-3의 제곱. 그럼 이 공식은 2번 공식으로 푸는 거다. 아까 1번 공식하고 차이점은 여기 빼기라는 것밖에 없어. 빼기. 그러면은 a가 x고 b가 -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저기 b 3 3인데 빼는 거야. 빼. 그럼 x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3 되는 거야. 그다음 3의 제곱. 3의 제곱. 그러니까 a b야. 빼기만 달라지는 빼기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된다. 가로 2번. 가로 2번 x 빼기 5의 제곱. 그러면은 공식 일단 공식은 요거고. 그래서 공식이 a제곱 공식이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b 플러스 b의 제곱이거든. 그러면은 a는 얼마? a는 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들어가는 거고 b는 5라고. 5. 그러면은 5를 넣는 거야. 그래서 전개하면 뭐가 되냐?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5니까 10x 플러스 5의 제곱은 25. 이게 답이다. 가로 3번. 2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요 공식도 일단 요거고 요 공식에 의해서 2x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 a b 플러스 b의 제곱이거든. 그 a는 뭔데? a는 2x지. 그래서 a 자리에다가 2x 집어넣고 b는 1이지. 1을 집어넣어 전개하면 되지. 그래서 뭐가 되냐? 4x 제곱, 마이너스가 되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제곱, 1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짓 안 하지. 그냥 바로 전개가 딱 되는데, 까먹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거다. 가로 4번. 3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이것도 공식이 요거고, 공식. 그럼 공식에 의해서 a 제곱, 빼기 2 a b 플러스 b의 제곱. 그럼 a는 뭐냐? a는 3x지. 그러니까 3x를 a 자리에다 집어넣고 b는 4네. 그러니까 b를 4를 b 자리에다 집어넣고 전개하면 되지. 그 다음에 전개하면은 3x 제곱하면 9x 제곱. 마이너스가 있고 2 3 4 곱하면은 24지. 마이너스 24x 더하기 4의 제곱은 16. 가로 5번. 2분의 1x 빼기 y의 제곱. 그럼 이것도 이제 공식은 2번 공식이고. 2번 공식. 요 놈인데. 그럼 이제 공식을 이용하자, 공식. 공식 이용하면은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그러면 a가 2분의 1x니까 2분의 1x를 a 자리에다 집어넣고 b는 y가 되는 거지. y. 그러니까 y를 b 자리에다 집어넣고 전개하면 되겠네. 전개하면은 4분의 1x 제곱. 요건 이제 요건 2하고 2분의 1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이게 답이다. 26번.
곱셈공식을 이용한 다합실 전개하라. 이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요게 xx가 같고, 더하기 1 빼기 1. 부호 다르지? 절대값이 같고, 부호 다르지? 그러면은 이제 공식이 이게 들어가는 거지, 요거. 3번 공식. 3번 공식 들어간다. 그래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답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된다. 가로 2번. 2 플러스 x, 2 마이너스 x. 2 같고, x 같고, 부호가 다르네, 가운데 부호가. 그러면은 이게 곱셈 공식 3번. 곱셈 공식 3번이 돼. 3번이 돼서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그 a는 얼마야? a는 2잖아, 2. 그러니까 a가 2가 되는 거고, b는 x가 되는 거지. x가 돼.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4 마이너스 x 제곱. 가로 3번.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것도 x 같고, y 같고, 근데 가운데 부호가 다르지? 그럼 곱셈공식 이거지, 이거. 그냥 바로 그냥 뭐냐.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가로 4번. 이거 2a 같고, 여기는 빼기 1 더하기네. 그러니까 1, 1이 같은데 가운데 부호가 다르지? 따라서 3번 공식. 3번 공식.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4a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가로 5번. 마이너스 2x 플러스 3i. 그다음에 2x 플러스 3i. 이거는 여기 그 앞에 이건 이거 이 얘기랑 같지. 3y 마이너스 2x 곱하기 3y 플러스 이거랑 같지. 이거랑 같지. 그러니까 3i 같고 2x 같은데 가운데 부호가 달라. 따라서 이거는 9y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되는 거야. 9y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27번. 다음실 전개하여라. 가로 1번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자, 이거는 곱셈 공식 4번 공식이다. x 더하기 1, x 더하기 2. 4번 공식.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요두개 더해. 3이 되지. 3x 더하기 두개 곱해.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더하기 2 하면은 3. 1 곱하 2 하면 2. 답이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된다. 가로 2번.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그럼 요것도 4번 공식이다. 4번 공식. 그럼 두개 더해. 일단 그럼 x 제곱 두개 더해. 마이너스 2하고 3을 더해. 1이지? 그럼 플러스 x. 나두개 곱해. 마이너스 6. 두개 더하고 두개 곱하는 거야. 가로 3번.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이것도 공식 있지 않냐? 4번 공식. 자, 그럼 어떡하냐? x 제곱. 나두개 더해. a 더하기 b.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지. 그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는 또두개 곱해. 마이너스 15가 된다. 가로 4번. 가로 4번 2x 플러스 3x 플러스 이건 요 공식이네. 5번 공식. 그래서 2x 플러스 1, 3x 플러스 1. 그러면 이거는 먼저 요 놈이랑 요 놈을 곱하는 거야. 그 6x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는 요거랑 요거랑 곱해. 그럼 2가 되는 거지. 2.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곱해. 그럼 얼마? 3. x 그다음에 더하기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곱하는 거지. 1. 그래서 답이 6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이 된다. 이제 지금 여기까지 요 4번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중학교 건데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에 내용을 다시 공부해야 돼. 이거 아주 너무 헷갈립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돼. 다시 해야 된다. 다시. 28번.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실 전개하여라. 가를 번 x 더하기 1의 세제곱. 아, 세제곱이다. 여기서부터 진짜네. 근데 이게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이거 세번 곱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할게 많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한다 이거지, 공식. 그러면 공식은 요 놈이야, 요 놈. 요 놈이거든. 그러면은 a 플러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따라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더하기, 아, 이거 좀더 크게 써야겠다.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 제곱 b 더하기, 아, 이렇게 해도 칸이 모자르네. a 제곱 b 더하기 3 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거야,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럼 여기가 x잖아, x. 그 x 다 집어넣는 거야, x. x, x. 1, 1, 1, 1.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냐? 요건 x 세제곱 더하기. 이거는 3, 이건 3x 제곱이 되는 거지. 3x 제곱 더하기. 요건 그냥 3x만 나오네.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답이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요게 답이야. 이게 처음 할 때는 좀 힘들 거야. 처음 할땐좀 힘들 거다.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가로 2번. 자, x 더하기 3의 세제곱이다. x 더하기 3의 x 더하기 3의 세제곱. 그러면 이제 공식이 아이 일단 공식을 좀 적어 놔야겠지. 이게 공식이거든. 공식.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b, 그러니까 3을 곱해야겠네. 요 3. 그다음 더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제곱이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여기 9x가 되는 거고 더27 되는 거지. 여기는 이제 제곱이니까 3을 제곱한 거니까 9가 된다. 9. 이게 이제 b의 제곱 되는 거지. b의 제곱. 처음에는 좀 헷갈릴 거야. 처음에는 연습을 좀 하자. 가로 3번. x 더하기 4의 세제곱. 야, 이거 여기서부터는 좀 천천히 해야겠다. 이게 처음 나오는 거니까. 공식은 요거고. 공식은. 그래서 x 플러스 4의 세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돼. 자, a의 세제곱 더하기 3 a 제곱 곱하기 b 더하기 3 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일단 공식은, 그래서 여기가 a가 들어가는 자리잖냐. a가 들어가는 자리. 그다음 여기는 이제 b가 들어가는 자리. b가 들어가는 자리잖냐. 그러니까 a는 x가 되는 거고 b는 4가 되는 거지, 4. 자, 그래서 쓰면 돼. x에다가 4. 아니, 4래 또. 아, 이거 x가 저기 여기가 x 되는 거지. 왜 x가 4야? 앞에다 x. 뒤가 4, 4, 4. 이거 집어넣어서 풀면 돼. 자, 그럼 뭐가 되냐? x 세제곱 더하기 이거는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4. 3 곱하기 4하면 12이지. 그러니까 12x 제곱 되는 거고 더하기 3 곱하기 4 제곱은 16이지. 16. 16에다 3 곱하니까 48. 48x 더하기 4의 세제곱. 4를 3번 곱하는 거다. 64야, 64. 그 답이 그래서 이거야. 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48x 더하기 64. 자, 천천히. 천천히. 가로 4번.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다. 세제곱이네. 세제곱이니까 일단 공식 요거고. 공식. 그럼 요 공식에 의해서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하자. 세제곱해. 그러면은 a 세제곱. 여기 a 세제곱 되는 거지. a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여기는 이제 b가 되는 거지. b 더하기 3 곱하기 여기 a가 들어가는 거지. a 곱하기 이건 이제 그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건 b의 세제곱.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2x네.
2x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2x를 세제곱하면은 2도 세제곱이고 x도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8에 대 8. 그러니까 8x 제곱 더하기. 요거 2x를 제곱하지. 2x 제곱하면 4x 제곱이거든. 4x 제곱. 그러면 3을 곱하잖아. 3. 그러니까 12x 제곱 되는 거야. 12x 제곱. 곱하기 1은 뭐 상관없어. 그다음에 요거 3 곱하기 2x 곱하기 1. 그 3에다 2x 곱하면 6x. 그다음에 1. 1은 어차피 뭐 그러니까 여기서 1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답이 요거다. 8x 제곱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된다. 천천히. 그다음 가로 5번. 3x 플러스 2의 세제곱. 야, 공식은 요거고. 공식. 지금 뭐 공식 암기 못해도 상관없어. 상관없다.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따라서, 어떡하라고? a 세제곱 더하기 3 a 제곱 곱하기 b 더하기, 아니, b 쓰면 안 되지. b지, b. 더하기 3 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그거 딱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a가 뭔데? 3x잖아. 그럼 a 자리에다 3x 집어넣는 거야. 3x. 3x. b는 얼마야? b는 2지. 그러면 2.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그다음 전개. 정 세제곱이면 3도 세제곱이고 x도 세제곱이야. 그러면 3을 세제곱하면 27이지. 27. 야, 지금도 3의 세제곱 보면 9 그런 애들 있으면은 한대 때려도 돼. 3의 세제곱은 27이야. 더하기 3 곱하기 3x 제곱 곱하기 3x 제곱하면은 이거는 9x 제곱이야. 이거 3도 제곱이고 x도 제곱이다. 그래서 3 곱하기 그럼 3 곱하기 9 곱하기 2 하면은 54죠. 54. 54가 되고 x 제곱 더하기. 이건 2의 제곱은 4야. 2의 제곱은 4라고 4.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은 36. 그러니까 36x가 되네. 36x 더하기. 2, 3 곱, 2를 3번 곱하면 8. 8이 돼. 천천히 해라, 천천히. 가로 6번. x 플러스 y 세제곱. 이거는 그냥 공식이나 다름없는데. 그럼 x 플러스 y 세제곱 똑같지? 공식에 의해서 a 세제곱 더하기 3 a 제곱 곱하기 b 더하기 3 a b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럼 여기에서 x는 뭐가 돼? 아니 a는 뭐가 돼?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x 쓰고 y는 b잖아. 여기다가 y를 쓰면은 이거는 쉽네. x 세제곱 되는 거고 더하기 이건 3x 제곱 y가 되는 거지. 3x 제곱 y 더하기 여기는 3x 이거 y 제곱 되는 거지. 3xy 제곱 더하기 이건 y 세제곱. 이건 그냥 공식이다. 이거는 요거 하면은 요게 나온다고. 그냥 공식이지 공식. 다음 가로 7번. x 플러스 2y 세제곱. 요것도 공식은 요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 b 세제곱. 그래서 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돼. a 세제곱 더하기 3 a 제곱 곱하기 b 더하기 3 a 곱하기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그러면 a가 여기서 뭔데? a가 x 되는 거지. 그래서 a 자리에다 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 자리가 이제 2y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2y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개를 하면은, 여기는 x 세제곱 되는 거고, 더하기, 이거는,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 아, 곱해야 되는구나, 참. 요 3하고 2를 곱하면 되지. 그럼 6이 되고, 요거는 x 제곱 y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은 4y 제곱이다. 4y 제곱. 그러면 3에다 4 곱하면 12. 그래서 12 xy 제곱이 돼. 그다음 더하기 2y 세제곱하면 2도 세제곱
y도 세제곱이 돼. 그래서 8y 세제곱이 된다. 답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거 잘안 되는 부분은 질문해라. 이거, 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해. 29번.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전개하여라. 가로 1번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세제곱했네. 마이너스를 세제곱했다. 그러면은 공식은 요 놈이네. 7번. 뭐 지금 못 외워도 상관없어. 뭐한 5월까지만 외우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푸는 연습을 좀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막 암기할 필요 없다. 지금은 요걸 이용해서 푸는 연습 보면서 해도 돼. 그 x-1의 세제곱. 그럼 x세제곱 더하기 3 더하기 x제곱. 아, 그러니까 요거 그, 아, 아, 이건 이 공식으로 안 했네, 보니까. 이게 지금 더하기지. 더하기.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책에서는 6, 7번 공식으로 안 했네. 7번 공식으로 안 하고 6번 공식을 응용을 했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 책에서는 6번 공식으로 풀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 근데 책에서 6번을 했으니까 학교에서는 7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요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b가, 그러니까 x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b가.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그다음 3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제곱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x 제곱 되는 거고, 3x 빼기 1 되는 거지. 이렇게. 학교에서는 뭐로 가르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b를 마이너스 1로 잡고 더하냐, 아니면은 b를 1로 잡은 다음에 빼느냐의 싸움이다. 근데 책에 있는 대로 쓰자, 일단. 책에 있는 대로 쓰고. 가로 2번. x-2의 세제곱. 그럼 요것도 6번 공식으로 하자. 6번 공식, 뭐, 6번 공식. 아, 이거는 7번이네. 6번. 요걸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 a 세제곱 더하기 3. a 제곱 곱하기 b 더하기 3. a 곱하기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거거든? 이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a가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자리에다가 x 집어넣고, b는 뭐가 돼? b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b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x 세제곱. 그럼 요거는 이제 3 곱하기 일단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요건 마이너스 2 제곱이인데, 그니까 4가 되는 거지, 4. 그니까 3 곱하기 4니까 12x가 되는 거지. 더하기. 마이너스 8을 3번 곱, 아니,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8이야. 그니까 빼기 8. 답이 요거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0x 빼기 8. 뭐 7번 공식으로 해도 뭐 똑같으니까. 가로 3번. 3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럼 요것도 6번 공식으로 풀면은 a 세제곱 더하기 3 a 제곱 b 더하기 3 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뭐가 된다? a가 3x가 된다. 하면서 그래서 a 자리에다가 3x를 집어넣고 그 b는 뭐가 돼?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b잖아. 더하기 b. 그러니까 요게 3x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 뭐야? 그러니까 이것도 3도, 이거 세제곱이잖아. 3도 세제곱이고 x도 세제곱이어서 27이 되는 거야. 27. 27x 세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자. 3x 제곱하면은 9x 제곱. 그러면은 3, 9,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27이네. 마이너스 27 x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1 제곱은 1이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러면 9x.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세제곱 곱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답이 이거다. 그래서 27x 세제곱 마이너스 27x 제곱 더하기 9x 빼기. 처음에 이제 천천히 해. 천천히. 가로 4번. 2x-3의 세제곱. 공식은 요거고.
공식. 그럼 이제 공식 쓰면은 A세제곱 A세제곱 더하기 3 A제곱 곱하기 B 더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B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러면은 A가 이제 2X가 되는 거고, 그러면 A 자리에다가 2X 집어넣고, B는 뭐가 되냐? B는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야, 근데 6번 공식만 해도 괜찮네. 7번 공식도 그냥 6번을 계속 풀어도 되겠다. 이거 괜찮네. 이거. 그러면 2x를 3번 곱하면은 2도 3번, x도 3번 곱하는 거야. 그럼 2, 3번 곱하면 8이다, 8. 또6 끓는 놈, 이런 거 있어. 6 끓는 놈은 한대 때려도 돼. 괜찮아. 8이야, 8. 2, 3번 곱하면 8이야. 그럼 8x 3제곱. 더하기. 아, 이거 더하기 쓰지 말자. 여기 2x 제곱하잖아. 그러면은 4x 제곱이다. 4x 제곱. 그러면은 여기에서 3하고 4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뭐가 돼? 36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6x 제곱 되는 거야. 천천히 해, 천천히. 틀리기 쉽다. 그다음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3 제곱이네. 9가 되는 거지, 9. 9. 그래서 이거는 이제 3하고 2하고 9를 곱한다고. 그러면 54. 곱하기 할수 있지? 5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세고 곱하면 마이너스 입체. 답이 이렇게 되는 거다. 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연습. 가로 5번, x 빼기 3y 세제곱. 와, 세제곱. 또 일단 공식. 야, 6번 공식으로 계속해도 좋다. 좋네. 그럼 공식 여기서 a세제곱. a세제곱 더하기 3. a제곱 곱하기 b 더하기 3. a, b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러면 여기서 a가 뭐가 돼? a는 x가 되는 거지, x. 그래서 x. B는 마이너스 3y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y를 집어넣는다고. 그럼 전개하면 되네. 전개하면은 요건 이제 x제곱 되는 거고, 요거, 이거는, 이거 x제곱하면은 x제곱, 이거 x제곱인데, 어차피 x제곱 되는 거지. 이건 문제 안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곱해야 되냐? 요거 3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9가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고 x제곱 있고 y가 있지. 천천히 해. 요거 까먹으면 안 돼. 요거 x제곱하고 y가 있잖아. 그다음 더하기 3. 여기 제곱하자, 제곱. 마이너스 3y를 제곱하면은 9y제곱이 돼. 그래서 3 곱하기 x 곱하기 9y제곱하기 27. 그 27xy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마이너스 3y 세제곱. 그 마이너스 3도 세제곱이고 y도 세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7y 세제곱. 이게 답이다. 그다음 30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써넣어라. 아, 이거는 공식 외워. 야, 이거 암기지. 그 a 더하기 b 제곱은 이거는 중학교 문제네. 중학교 2학년 문제네, 2학년. EAB 플러스 B. 중학교 2학년에서 곱셈공식 나오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가로 3번. A 플러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가로 4번. A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 AB 제곱 플러스 3, 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공식이 있다. 심하게 하자.